8월 27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커다란 LED 조명 아래로 그릇에 담겨 자라고 있는 야생화. 황칠나무로 천연 염료를 정성스레 한지에 물들여 만든 작품도 눈에 띕니다. 여수 GS칼텍스 예울마루 전시실에서는 지난 7월 3일부터 식물을 소재로 한 비밀의 식물원 전시회가 9명의 작가가 참여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9월 6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작품부터 환경에 얽힌 다양한 미술 작품 65점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비밀의 식물원이라는 전시를 준비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물에게서 받는 여러 가지 위안이라든지 편안한 마음, 네, 이런 거에 중점을 좀 두었고요. 지금 시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잖아요. 네, 그 시기에 더욱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된 전시입니다. 세 개로 나뉜 전시실은 작품들을 놀이처럼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식물과 기계장치를 이용한 설치 작품들을 통해 인류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자연이 주는 소중함과 미래 사회 식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목요일 평일 아침, 직장이 아닌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퇴직을 하고 새로운 배움을 위해 한중문화복지교류중앙회에서 주관하는 중국어 무료 강좌에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대부분 예순이 넘은 나이지만 배움에 대한 열의는 청년들 못지 않습니다. 대학교 수업은 학생들이 학점에 연유하지 내 실력을 얼마나 높일까 그거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학교 수업할 때는 조금 아쉽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분들이 더 열심히 한다는 거가 또 보람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나이 드셨는데 즐기는 거. 제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부러워요. 내가 저 나이 됐을 때 여러분처럼 살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재미없고 딱딱한 수업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영화를 시청하기도,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쉬는 시간에는 다과를 나누며 친목을 다지기도 합니다. 지금 배운 지 한 4년 정도 됐어요. 조금은 이제 소통은 조금 되는데 아직 뭐 부족한 점이 되게 많아서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또 우리 지역이 이제 대천 해수장에 혹시 그 뭐 중국인들 뭐 안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게 좀 하고 싶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배움을 통한 품격 있는 노후 준비가 경제적 준비만큼이나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지시하리바.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평생 교육에서 배제된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을 논하는 토론회 장이 열렸습니다. 지난 20일 전국 장애인 야학협의회 등 장애계 단체들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17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통합하겠다는 취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률이 평생교육법으로 이관됐습니다. 하지만 법안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계는 현행 평생교육법의 전달 체계와 인프라 부족 문제 등을 지적하는 한편 독립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